안녕하십니까. 금강산매경 제81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을 제왕이 팔짱을 끼고 묵묵히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린 것에 비유를 한다면 교는 마치 백관들이 분주하게 다니면서 직분을 지켜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고요. 성주사지는 현재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에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또한 이제 복림산파인데 복림산파는 현욱을 계조로 하고 있죠. 현욱은 837년 희강왕 2년에 당나라에서 귀국해서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해목산 고달사에서 선봉을 일으켰어요. 전부 구산선문이 다 입당승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연 문파들이란 말이죠. 그의 뒤를 이은 심인은 경상남도 창원의 복림사를 창건해서 복림산파의 성 풍을 크게 떨쳤어요. 현욱은 민해왕, 신무왕, 문성왕, 현안왕 등네 왕의 존성을 받았고, 심희도 경명왕으로부터 스승의 예우를 받았고요. 복림산파의 본맥은 심희의 뒤를 이은 자적에 의해서 더욱 융성해졌죠.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선풍을 진작한 종파로는 보면 사자산파가 있고 사굴산파가 있지요. 사자산파는 당나라 보원의 본맥을 이어받고 847년 귀국한 도윤과 그의 제자 절중이 세운 종파예요. 특히 헌강왕은 절중의 도봉을 흠모해서 친필로 쓴 글을 내려보내어서 사자산 흥령선원을 바로 중사성에 예속시키도록 한 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자산파는 뒤에 종흥, 정지 등에서 계승되어 갔고 흥령선원은 오늘날 여러분들 잘 아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사자산 법흥사를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때 많이 생겼단 말이죠. 지금 유명한 사찰들이. 그게 조계종이 아니잖아요. 도인과 때를 같이 해서 귀국한 범일은 강릉 굴산사에서 40여 년 동안 괴별전에 선봉을 떨치면서 후진들을 양성했죠. 그의 제자인 개창은 스승의 뜻을 이어서 사군산파를 형성했는데 그리고 신라 경문왕 때에 위양종의 선풍을 떨친 고승으로는 순지가 있었죠. 그리고 위양종에서는 제가 많이 써먹잖아요. 여러분들 강의할 때 이론상을 많이 그리죠. 바로 이 위양종에서 그 이론상을 그리면서 학인들을 지도를 했는데 신라에서도 순지에서 처음으로 행해지게 됐고요. 자, 그는 사대팔상의 법과 삼편성불론을 제창한 바 있었는데 삼편성불은 증리성불, 또 행안성불, 행만성불, 사연성불 셋을 가리킨 것이었고요. 순지와 거의 때를 같이 해서 귀국한 대통도 위양종의 개창주인 해적의 누나였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대표적인 고승 중에는 해소가 있었죠. 원래 얼굴이 검었기 때문에 흑두타다라고 일컬어졌던 그는 830년에 귀국을 해서 지리산 옥천사에 육조 해능의 영당을 세우고 선을 크게 떨쳤죠. 특히 그는 신라에 처음으로 어산범패를 전했어요. 우리가 하는 범패, 해소가 전했죠. 이 해소로부터 남종선을 이어받은 도헌은 문경 봉암사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선풍을 진작하고 회양산파를 이루었죠. 이 밖에도 885년 현광 11년에 귀국해서 선풍을 크게 떨쳤던 행적, 원성왕 때의 무착, 헌강왕 때의 홍각, 계보를 알수 없는 선사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고요. 통일시대 말기에,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불교계는 보면은 과연 선불교로 전국이 완전히 뒤덮인 이러한 상황이기도 했죠.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금강산매경 제8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가는 증검다리에 서교동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